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대구시는 한 푼의 시민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는 6,516억 원이 증액돼 11조 523억 원으로의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종점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육성 등 미래 번영을 위한 민선 8기 시정 과제 추진에 초석을 대된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전하고 안정된 재원이 균형있게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으로 고금리 지방채 추가 상환금 600억 표 당시 2회 추경에서 부채 상환 목표인 500억 원보다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연간 21억 원 정도의 이자 지출 구조 조정 주요 내용은 지원 공고와 추진 효과가 부족한 민간 보조 사업 71억 발생 사업과 투자 사업 재검토 등으로 384억 원을 감액하고 구미시는 민선 8기 25대 중점 추진 과제 50개 세부 추진 과제 중 즉시 시행 가능한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책 추진을 위한 어르신 버스 살펴나가겠습니다. 시는 추경안이 시의회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확한 저희가 작년에도 3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네. 2회 추경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경제 방역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작년 민선 8기의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